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앞으로 중심으로 다루어야 할 활발한 상호작용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자기조절의 문제, 그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서발달 1, 2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정서발달 1, 2단계를 촉진하기 위해서, 또는 이 정서발달 1, 2단계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위해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FADC 정서단계 1, 2단계의 발달은 3단계의 상호작용의 시작 단계 이전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역량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상호작용이 안 돼요. 눈 맞춤이 안 돼요. 아이가 혼자서만 놀아요. 이름을 불러도 무시하고 또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어려워요. 라고 문제점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문제점들의 바닥에는 모두 이 자기조절 역량의 그 부재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자기조절, 즉 레귤레이션을 도와주기 위해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이해가 필요하시다면 스튜어트 쉔커라고 닥터 스튜어트 쉔커 박사의 스트레스에 강한 아이의 비밀이라는 서적인데 번역서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스튜어트 쉔커 박사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는 신이 정해준 자기조절의 파트너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부모님이 발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된다는 저희 플로어타임의 기본 이론 기억하시죠? 네, 이 책에서 쉔커 박사는 아이의 스트레스의 요인을 찾고 또 줄이고 스스로 대처하게 하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게 도우는 것이 아이의 발달을 돕고 아이를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조절에 관계된 감각 기능이 그 뇌의 아랫부분에 존재를 하는데, 이 부분은 감각, 감정, 애착 등 이런 자기조절에 관계하는 부분과 굉장히 근접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인지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진 이 전두엽 발달 이전에 아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제하는 부분입니다. 전두엽 발달은 사실 4세에서 6세 사이에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완성되기 시작하고 10대 후반이 되어야만 완성된다고 합니다. 이 전두엽 발달 이전의 아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야말로 자기조절력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조절을 위해 먼저 주 양육자와 강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그와의 그 조절 경험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이가 불안해하고 힘든 환경에서 부모가 꼭 안아주고 달래주고 할 때 아이는 눈물을 멈추고 안정을 되찾습니다. 자, 어떤 아이는 안아주기만 해도 되지만 어떤 아이는 안고 또 서야만 울음을 그치고 안정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흔들어줘야지 안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아이는 흔들어주지 않아야지 안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아이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고 아이를 달랠 수 있는지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아기에게 맞춰주죠. 이런 경험들로 아기는 자신의 양육자에게 애착감을 갖게 되고 자신이 존중받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나아가 이것이 공감 능력을 배우고 사회적 능력을 갖춘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어린아이에게만 조절을 우리가 도와줘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생리적으로 나이가 어리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조절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아이의 이 조절력을 부모가 도와줘야 할까요? 대답이 나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각성 상태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때까지가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희 플로어타임에서 말하는 정서 기능 발달 단계의 그 1, 2단계입니다. 아이가 1, 2단계의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와주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닥터 쉔커가 제시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아이의 신호를 읽고
행동에 대한 인식을 바꾼다라는 거. 두 번째는 아이의 스트레스의 신호를 찾기.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의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플로리 타임은 어디에서 시작하나요? 제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의 개인적 차이를 이해하고 아이를 관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네, 아이를 불안하게 만드는 환경적 또는 사회적 요소를 제거하고 아이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플로리 타임에서 발달 단계 1단계를 돕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 방법 안에는 아이의 어떤 생리적인 문제, 즉 감각 발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의료기관을 찾거나 영양제를 복용하거나 또는 기타 음식 조절을 하거나 당질 제한 같은 거 있죠. 그런 요법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각 발달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치료요법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아이의 신체 나이나 표준 연령 기준에 아이의 그 기준에 따라서 아이의 기능에 집착하지 않고 아이의 정서 발달 기준에 맞추는 것이 플로리 타임 기법의 또 하나의 핵심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이 나이가 3, 4세 정도만 되어도 이 발달 단계에 1, 2단계를 집중하여 아이와 함께 하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그다지 어려워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나이가 6, 7세가 되고 학교에 갈 나이가 되고 할 경우에 부모님들은 1, 2단계의 발달 지원만 하는 것에 대해서 1, 2단계의 발달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십니다. 어려워하신다기보다는 그것으로 아이의 발달이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달 단계 1, 2단계라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결과를 바로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10대 아동들에게는 더더욱 이 1, 2단계 발달 지원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진정으로 아이가 사회적 발달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1, 2단계 발달 역량 촉진에 집중을 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막말로 아이가 수학, 산수, 셈을 못하더라도 또는 아이가 책을 읽지 못하더라도 만일 아이가 사회적으로 발달이 돼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상호 교류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저는 그것이 덧셈뺄셈을 하는 것보다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 있는 역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학습을 어려워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과감히 그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발달이 늦어서 고민이고 상호작용이 안 되고 아이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된다면 더더욱이나 아이가 싫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요소를 없애고 멈추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부 치료기관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사실 그 어떤 것도 이 상태에서는 도움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한 가장 편안한 집에서 가장 편안한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그 부모님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이 발달 단계를 도와주고 촉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모두 잘 이해하고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신 부모님들 중에서 경험을 늘리고 또 새로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여행을 많이 다닌다거나 새로운 곳에 많이 가신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집에 있다 보니 맨날 같은 놀이만 반복하다 보니 지겨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또 새로운 놀이감을 늘 제공하신다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조건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자기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외부 환경과 어떤 새로운 것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곳보다는 익숙한 곳을 편안해하기 때문에 아이가 편안해하는 곳을 여러 번 가시는 것이 아이의 조절이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새로운 놀이보다는 아이가 즐겨하는 편안한 놀이를 반복해서 하는 것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같은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것이 또 패턴이 될까 봐요 하고 걱정을 하십니다. 맨날 같은 놀이만 하니까 또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어떡하죠? 이것도 이상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있을까요? 라고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 이렇게 반복적인 이상 행동으로서 패턴이 될까봐 걱정하는 부분은 놀이를 하는 방법이지 놀이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아이가 기차만 가지고 논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문제는 기차를 항상 같은 방법으로만 가지고 노는 방법밖에 모른다. 그리고 항상 같은 방법으로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기차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상호작용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상호작용의 부재, 그리고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는 적절한 상호작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상호작용이 매우 짧고 일시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문제이지만 사실 놀이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즉 이불놀이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이불놀이를 좋아한다, 숨기놀이를 좋아한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자, 이것을 100번, 1000번 하면 다 같은 놀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밝을 때, 어두울 때, 또는 얇은 이불, 두꺼운 이불, 중간 이불, 네, 작은 이불, 큰 이불, 또는 안방에서, 거실에서, 또는 식탁 옆에서, 그리고 어떨 때는 엄마와, 어떨 때는 아빠와, 또는 다른 가족과, 또는 인형과 함께, 때로는 빨리 찾고, 때로는 천천히 찾고 하면서 아이와 부딪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신체의 부위도 다양하게 바꿀 수 있고, 또 다른 물품이나 장난감을 얼마든지 함께 사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함께 사용하면서 이불놀이는 천 가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놀이 그 자체의 반복성이 아니라 그 놀이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질과 횟수입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이 길고 여러 번 일어날수록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어펙트의 변수는 더욱 다양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이는 집중하는 법을 배우고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이들의 뇌는 패턴을 당연히 인식합니다. 얼마나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패턴의 하나입니다. 자, 경험은 이러한 패턴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후 아이들의 학습과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만일 아이가 같은 놀잇감을 계속 집착한다면 절대 빼앗거나 멈추게 하지 마시고 더 즐겁게 그 놀이를 반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만일 한 번이라도 그것을 멈추게 하고 다른 것을 하게 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아이의 기억에 남아서 아, 이 사람은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억은 아이가 같은 놀이를 할 때 부모들이 실제로 빼앗으려 하지 않고 같이 놀려고 하는데도 부모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도망가게 하거나 숨어서 하게 하는 행동을 만들어내죠. 그럼 부모님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장난감만 있으면 상호작용이 안 되니 이걸 완전히 치워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첫째, 앞으로 최소 6개월 동안은 아이가 그 장난감이 생각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아이와의 스킨십을 늘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로 함께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아이와 소통이 잘 된다고 느끼면 다시 그 장난감으로 놀이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다른 아이의 모습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놀잇감을 인정해주고 아이의 놀이를 철저하게 존중하고 아이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 아이와 함께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부모님들은 아이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이상 아이가 나를 거부하거나 나를 피하거나 하는 그 거부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아이가 자신의 놀이에 나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FACC 정서 기능 발달 단계 3단계 상호작용의 시작은 이렇게 자기 조절이 되는 상태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기 조절이 된 상태에서 부모와의 강한 유대감, 관계성을 느낄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소통의 시작, 소위 핑퐁핑퐁이라고 하는 상호작용을 늘리고 길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상호작용 단계를 촉진하고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상호작용의 촉진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FADC 3-4단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거기에 따른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